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회원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공유를 해드릴 내용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이 네이버 로그인 서비스를 어떻게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라라벨에 대한 내용은 XE 전창원 개발자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어떠한 서비스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은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소셜 로그인의 한 종류입니다. 오어스라고 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로그인 연동 서비스 방식이며, 오어스는 이제는 뭐웹 개발자나 아니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께 되게 이제 친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오어스는 웹이나 모바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전한 인증을 제공을 하기 위해 위한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오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어스를 이용을 한 소셜 로그인 과정은 실제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사용자, 그리고 그 사용자의 인증을 제공을 하는 인증 제공자의 세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를 구분을 해야 되며 사용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권한을 요청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증 제공자인 네이버 또는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그 인증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네이버 쪽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오픈 API의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저희 네이버나 페이스북 역시 이런 그 오어스를 통한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어스는 이제는 이제 그좀더 친숙하게 소셜 로그인이라는 형태로 또는 간편 가입, 간편 로그인이라는 형태로 많은 웹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적용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용하시는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페이스북, 트위터 로그인, 다음 카카오톡 로그인 등이 활용에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다 보시면 이런 화면들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면 이러한 이제 소셜 로그인을 많이 적용하는 것은 역시나 소셜 로그인이 지니는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서 제공을 하는 소셜 로그인들은 과연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개발의 관점에서는 소셜 로그인은 개발이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오어스 프로토콜 자체가 원래 적용하기 간편하고 되게 간결하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어스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소셜 로그인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개발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로그인 연동을 하면 기존의 회원 가입 과정 또 로그인 그 과정이나 아니면 계정 관리 등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웹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회원 방식을 곰곰이 살펴보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뭐 휴대폰 인증이나 이메일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가입 완료까지 가는 길이가 너무 길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개발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셜 로그인, 뭐 네이버 로그인이나 페이스북, 구글 로그인 등을 적용을 하면 이런 가입 과정 또 계정 관리에서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발급 등 사실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와 아이템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입 과정이나 계정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에 집중하기도 벅찬데,
여러 가지를 이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셜 로그인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과연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OAuth가 이제 오픈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오픈 라이브러리들도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도 되게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라이브러리와 SDK를 쉽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적용 또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역시나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SDK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플랫폼에서 쉽게 로그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SDK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개발 관점에서 가입 과정이 감소화된 것에 대해서 개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디 선점도 해야 되고 또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해킹의 위험도 고려해야 되며 또 사이트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기억을 해야 되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자주 이용을 하는 소셜 로그인 계정, 네이버면 네이버,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계정,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회원 가입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네이버 로그인을 적용을 한 외부 서비스도 실제 그 데이터를 보면 계정 분실, 계정 재발급에 대한 CS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적용 이후에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아로 적용 후에 당연히 이제 사용자의 접근도 쉬워졌으니 매출 상승도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고 회원 이용이 편리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 회원 유입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또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허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그런 허들을 줄여주고 서비스는 당연히 신규 회원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나 회원 가입이나 그 계정 관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비스를 적용을 한 네이버 서비스를 적용을 한 그 외부 서비스에서도 적용 이후에 신규 가입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셜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소셜 로그인 자체가 원래 모태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등에서 페이스북 좋아요나 페이스북 글 또는 트윗의 확산을 위해서 소셜 로그인을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페이스북 좋아요 아니면 그 카카오톡의 친구 초대 같은 소셜 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카페 글쓰기 또는 블로그 포스팅 등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네이버 내 서비스들을 좀 더 외부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계속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이 앞서서 뭐 개발 이런 관점도 있지만 이제 법률상의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웹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뭐 기타 관련 법률 뭐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게임법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켜주기 위한 법률인 것이고 그것을 회원정보관리 담당 개발 담당자에게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로그인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나 아니면 제공 방식 같은 것을 국내법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을 적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 또는 서비스의 입장에서도 정보, 사용자 정보를 최소한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개인정보의 저장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셜 로그인들을 어떻게 내 서비스에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ID 프로바이더라고 인증을 제공을 하고 로그인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톡, 트위터, 구글 기타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다 적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은 수의 이제 소셜 로그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역시 UI상으로도 조금 이제 번잡할 수 있고 또 관리상에서도 이슈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에 맞는 소셜 로그인을 적용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서비스 대상 연령층이 어느 범위에 있는가? 만약 40, 50대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30대,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용자들을, 그러니까 뭐 주니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로그인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연령층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 그 이용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서비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소셜 기능을 요구를 하는지도 고려가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로그인만 적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며 아니면 댓글을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포스팅하는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소셜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소셜 로그인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컨텐츠를 본인의 서비스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본인 서비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오픈 API는 얼마나 제공을 하고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메일 정보는 필수적으로 내 서비스에서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뭐 이벤트 메일을 발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하는데 이메일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제공을 하는 소셜 로그인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지만 소셜 로그인이라고 모두 다 이메일을 제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정보에서는 뭐 성별이나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뭐 닉네임이나 프로필 이미지 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서비스가 어떠한 정보를 주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빨리 서비스 시장 진입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소셜 로그인이다라고 한다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개발하기는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환경이 모바일이냐 PC냐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냐도 굉장히 좋은 그 적용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앱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쉽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용을 위해선 결국 회원 가입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일이 가입 정보를 입력하는 게 귀찮거나 모르는 사이트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싫어 가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쉽게
서비스를 적용하면 네이버 아이디만도 바로 가입할 수 있어 쇼핑몰의 가입자 수 증가는 물론 매출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해보세요. 당신에게 더 큰 성공을 약속하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죄송합니다. 갑자기 동영상이 나와서 저희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소개 동영상입니다. 제가 그 앞서 소셜 로그인에 대한 내용을 그 소개를 하면서 저희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도 이제 소셜 로그인의 하나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로그인을 오픈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이버 로그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연령대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네이버 로그인만을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셜 로그인 적용을 고려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네이버 로그인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은 편한 로그인을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 유치라던가 아니면 매출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네이버 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서 실제로 더 외부 서비스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를 이제 중요한 것은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가능한지를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창환 개발자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라벨 적용으로 이제 개발을 맡게 된 XE 개발자 전창환이라고 합니다. 네. 앞쪽에서 이제 한번 OO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저도 조금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살짝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OOS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시고 아마 구현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사전 적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용자 인증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OOS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표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과 2.0이라는 두 가지 표준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0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1.0A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사실 1.0은 2007년에 나왔는데 보안상 문제 때문에 2008년에 바로 1.0A라는 버전으로 대체가 됐고요. 이런 흐름으로 동작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사실 머릿속에 아주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등장한 표준이 이제 2.0이라는 표준이고요. 조금 더 간략화된 형태인데요. 왜 이 부분은 사실 자세히 알아두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왜 자세히 안 보셔도 되냐면요. 이 부분은 이제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할 건데요.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바로 소셜라이트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라벨 개발자의 이제 테일러 오트웰이라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했고요. 이제 해당 내용은 이제 PHP 오픈소스 패키지스트라는 사이트의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라라벨을 OOS 1과 2로 한번 감싼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OOS 1과 2를 아주 쉽게 라라벨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아마 이 1이라는 폴더가 OOS 1.0에 대응하는 폴더고 2라는 디렉토리가 OOS 2.0에 대응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조금 더 이제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라라벨 위에 이제 소셜라이트가 올라가 있는 형태고요. 이제 소셜라이트 안에는 리그에서 만들어진 OOS1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TTP 통신을 위해서 구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리그 OOS1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내부에서는 또 구즐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셜라이트 위에 이제 소셜 로그인이 구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라이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의 이제 소셜 로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itHub이나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이 PPT가 아무래도 네이버 로그인을 구현해야 되는데 네이버 로그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 소셜 로그인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만들지? 한번 구현해보실 때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소셜라이트 프로바이더스라는 프로젝트예요. 이제 이름도 바로 소셜라이트 제공자라는 뭐 이름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들 이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영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글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소셜 로그인의 확장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놨길래 소셜 로그인의 확장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는 총 84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 보면 위쪽이 조금 잘렸는데요. 뭐 위에서 보이는 대로 비틀리 뭐 박스 뭐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 아 그리고 이제 이대로 2015년 11월 14일 오늘 아침까지 기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을 했던 내용들이 여기 없다 이러면 직접 오픈소스니까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메이저한 애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라, 뭐 구글 플러스, 디스커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가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이 네이버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로 구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라이트에서 네이버 로그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서 못 쫓아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GitHub에다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서 보시면은 다 따라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려면은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 가가지고 네이버 로그인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네 어플리케이션 신청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실제로 신청할 때는 뭐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URL과 콜백 URL에 두 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제 콜백 URL은 뒤쪽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 이렇게 두 개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라벨을 설치를 하는 과정부터 완전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데 라라벨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으로 빠르게 감기를 했고요. 네. 컴포저를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컴포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명령어만 치시면은 네, 바로 라라벨이 설치가 되고요. 일단은 디렉토리는 xecon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빠른 재생입니다. 실제로 설치를 하시면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xecon 로그인 폴더 바로 만들어서 들어갔고요. 거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소셜라이트 프로바이더스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포저 명령으로 쉽게 설치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입력하시면은 또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은 바로 설치가 종료가 되고요.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라라벨을 혹시 다루셨던 분들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조금 라라벨 한번 맛을 봤던 분들을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현재 라라벨을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라라벨 이런 모든 설정을 위해서 .env라는 파일을 열고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서 넣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루트고 기본 설정이라서 비밀번호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것도 현재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네이버 정보를 위한 토큰 값을 이제 키와 시크릿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이버 키라는 이름으로 넣을 거고요. 네이버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리다이렉트 URI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값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전에 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복사해서 키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크릿에다가 이 값을 또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리다이렉트 URL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설정 파일이라 가지고 이렇게만 넣어주시면은 이따가 바로 적용을 해서 이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어, 비트 쪽이라서 안 보이시네요. 네. 최대한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라벨에서 바로 이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형태를 넣어주어야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소셜라이트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네이버라는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설정은 컴피그 밑에 어플리케이션 파일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컴피그 밑에 앱 파일을 여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요쯤에 프로바이더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만 한 줄만 딱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하면은 소셜라이트 프로바이더스 밑에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요 클래스 파일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은 바로 네, 소셜라이트 프로바이더 매니저가 설치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또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네이버 로그인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앱 밑에 프로바이더스 밑에 이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는 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딱 세 줄만 넣으면 됩니다. 간단히 소셜라이트 워스 콜드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셜라이트가 불러졌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네이버 익스텐드 소셜라이트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동 완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네이버 익스텐드.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에 두 가지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다덴브이 파일에 이 파일을 설정해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설정 파일도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은 이제 config 밑에 services라는 항목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다가 네이버라는 항목을 하나를 만드시고요. 이게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리다이렉트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하고요. 이 내용은 좀 전에 이제 .env 파일에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네이버 키 여기는 네이버 시크릿 여기는 네이버 리다이렉트 URL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네이버 로그인 사용할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총 파일을 4개를 수정했죠? 네. 지금 UR? 네. URI 있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제가 URI로 해놨기 때문에 URI로 했습니다. 네. 이상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이 다덴 부위 내용과 여기에 있는 파일 요것만 맞춰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사용해야 되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회원 정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라라벨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소셜 로그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밑에 마이그레이션 폴더에 보시면은 여기 create user table이라는 녀석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그 파일을 열면은 안에 이게 이제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인 정보인데요. 소셜 로그인에서는 이제 특징이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고요. 이메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두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프로바이더는 뭐냐면 여기 지금은 네이버라는 값 하나만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뭐 깃허브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값들을 추가하기 위한 칼럼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은 테이블 소셜 아이디라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추가하셔도 되고 안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이 토큰이라는 항목을 저장을 하길 원하면은 토큰을 하나를 추가하시면 되고 저장하지 않으셔도 사실 돌아가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토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네, 일곱 개의
칼럼으로 구성을 해줄 거고요. 이제 이건 데이터베이스 설정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모델 파일에서 또 이걸 맞춰줘서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앱 디렉토리 밑에 유저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파일인데요. 여기 이제 네이버래. 필러블 레몬 네임, 이메일, 뭐 패스워드인데, 방금 전에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는 사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방금 전에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바이더, 두 번째가 소셜 아이디, 세 번째가 토큰,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소셜 아이디 값은 숨겨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토큰도 숨겨주는 편이 좋기 때문에 토큰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다 됐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라라벨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이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커맨드 명령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라벨에서는 아티잔이라는 커맨드 라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DB 스키마 파일을 하나를 고쳤잖아요.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하나 쳐줘야 되는데, 명령어도 아주 쉽습니다. migrate라는 명령 하나만 치면은 바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치 말하면은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 방금 전에 제가 지정했던 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라벨이 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를 URL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로그인이 직접 돌아가는지 이제 뷰 쪽을 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라벨에서는 앱 밑에 HTTP 밑에 routes라는 파일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 파일에 있고, 그래서 뷰는 welcome이라는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 파일은 리소스 밑에 뷰 밑에 웰컴이라는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지워주고 딱 필요한 로직만 몇 개 적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될 거냐면요, if auth user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라라벨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메서드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로그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되고, 이 else 부분에는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겠고요. 그리고 and if 이렇게 세 개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인 중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서비스에 가깝게 버튼도 하나를 추가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라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링크는 오스의 네이버 라는 URL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하면은 로그인하기 버튼이 생기고, 누르면은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컨트롤러를 추가할 겁니다. 로그아웃을 하나를 추가할 거고요. 이거는 라라벨 자체에 구현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잠시 후에 만들게 될 건데요.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콜백이라는 URL이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 네이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마치고 이 URL로 네이버가 보내주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로그인 태스크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오스 컨트롤러라는 파일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라라벨 아티즌 커맨드를 통해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스 컨트롤러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고요. HTTP 컨트롤러 밑에 네이버 오스 컨트롤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기본 값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개의 메서드를 추가해 줍니다. redirect to provider callback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소셜라이트를 이제 호출을 합니다. 소셜라이트 이 파사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with 네이버라는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거고요. 리다이렉트 시켜줍니다.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가시면은 네이버로 로그인이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동의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컨트롤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로그인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로직도 단순합니다. 로그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이제 유저 투 로그인, 로그인하기 위한 사용자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일단 한 번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바이더 네이버였고요. 소셜 아이디는 유저 겟 아이디였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사용자 정보를 찾아서 있으면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마치면은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홈이라는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용자 정보가 저희 DB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은 회원가입을 시켜주는 로직도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사용자가 없으면 유저 create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토큰을 하나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유저 토큰 하나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로직이 다 준비가 됐고요. 테스트 파면에서 동의하기를 누르면은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implement. 역시 데모는 항상 이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파사드에 있는 OAuth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URL 들어가시고 로그인이 되고 돌아오겠죠? 로그인 중입니다 라는 화면이 출력이 돼서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진짜로 저 아이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하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추가하고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컴 페이지에 로그인 중입니다에 이렇게 메시지를 바꿀게요. 님 환영합니다 라고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는 사용자 정보, 제 로그인 정보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유저의 네임 하면은 사용자 정보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제대로 출력되는지 보겠습니다. 전창환님 환영합니다. 제 아이디 네이버에서 정보를 가지고 가서 로그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로그아웃 하기 마찬가지로 제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